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땅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뜻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뭐뭐시 되다, 담당하다, 책임지다, 감당하다, 주관하다, 거머쥐다, 그리고 뭐뭇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워. 그렇죠. 그 다음에 되다. 뭐뭇이 되다. 바로 땅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된다 이러면 워 땅 이럽니다. 그런데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사 시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워샹땅, 그 다음에 라오시 이러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워샹땅 라오시. 한 번 더. 워샹땅 라오시.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표를 맡도록 뽑았다. 자, 땅의 가장 기본적인 뜻 중에선 바로 담당하다, 맞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뽑았어요. 선택했어요. 누구를요?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워먼 쇠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하는 겁니까? 대표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말 어떻게 하죠? 타 땅 따이비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뭐였죠? 워먼 쇠타. 두 번째 문장은요? 타땅 따이비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붙여버리셔도 되세요. 바로 뭐죠? 경어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워먼 쇠타땅 따이비어라. 한 번 더. 워먼 쇠타땅 따이비어라. 예, 이런 식으로 바로 경어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겸어문은 사역동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역동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겸어문을 만드는 형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나이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진다. 자, 바로 땅의 뜻 중에서는 바로 책임지다, 감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행동한다. 행동하다, 뭐죠? 주어. 맞죠? 과감하게. 이 보시면은, 과감하게 이러니까는, 저거는 상어처럼 보이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간, 주어. 간단하게 말합니다. 간, 주어. 간이 뭐죠? 간은, 여기서는 이 간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조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사 앞에 있으니까 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용사로서 어떤 뜻도 있죠? 용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 용감하게 행동하다, 과감하게 행동하다 해서 형용사적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중국어에서는 이것은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어 이런 뭐죠? 과감하게 행동하다. 그 다음에 용감하게 책임을 지다. 바로 땅의 뜻 중에서는 바로 책임지다, 감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간땅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난즈한 간주어 간땅. 한 번 더. 난즈한 간주어 간땅.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은 누가 주도권이 있니? 땅의 뜻 중에서는 바로 주관하다, 거머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주관하다, 집을 뭐 거머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땅지야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너희 집은 니자 누가 세이 주도권이 있니? 그러니까 땅지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니자 세이 땅지야. 한 번 더. 니자 세이 땅지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땅의 뜻 중에 우리는 지금 계속 일성 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뭇으로 여기다 할 때 이 땅은 어떻게 하냐면 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어떻게 말하죠? 나는 워 너를 많이 그 다음에
친구로 여긴다. 여기다 친구.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땅펑이요.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你当朋友. 한번 더. 我把你当朋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으로 여기다 할 때는 이 땅은 사성으로서 땅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你当朋友.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자, 바로 뭐뭇이 되다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想当老师. 한번 더. 我想当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표를 맡도록 뽑았다. 바로 담당하다, 맡다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选他当代表了. 한번 더. 我们选他当代表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나이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진다. 자, 바로 책임지다, 감당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즈한 간쪼 간당. 한번 더. 난즈한 간쪼 간당.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 집은 누가 주도권이 있니? 자, 바로 주관하다, 거머쥐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자 세이 땅자. 한번 더. 니자 세이 땅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어떻게 말하죠? 사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뭇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있죠. 자,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你当朋友. 한번 더. 我把你当朋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땅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